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포켓몬고가 한국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포켓몬을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잡은 포켓몬이 얼마나 센지 혹은 나중에 키워도 괜찮은 포켓몬인지 헷갈리는 포켓몬고 유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포켓몬고의 CP 순위 알아보기 탑7입니다. 탑7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했는데요. 포켓몬의 최대 CP에는 트레이너 만렙인 40레벨과 포켓몬의 최대 등급인 SS등급을 반영하였으며 유아, 뮤츠, 그리고 1세대 전설 포켓몬인 썬더, 파이어, 프리저는 이번 순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탑7을 알아보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고고씽! 7위 따꾸리와 나시가 공동으로 차지했습니다. 둘 다 최대 CP값은 2916으로 똑같기에 공동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따꾸리는 바위, 땅 타입의 포켓몬이며 특별 등급에 위치하고 있고요. 나시는 풀,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이며 희귀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꾸리의 초기 진화형인 꼬마돌과 나시의 초기 진화형인 아라리는 꽤나 자주 볼 수 있는 포켓몬들인데요. 151마리의 1세대 포켓몬 가운데 7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놀랬습니다. 앞으로 이 두 녀석을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꼭 잡아줘야겠네요. 6위 라프라스입니다. 등급은 진귀암이며 물, 얼음 타입의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주변 체육관을 보면 심심치 않게 라프라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체값이 좋은 녀석을 키웠을 때 최대 CP값이 3000에 근접하는 매우 강한 녀석이었네요. 라프라스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산다면 정말 축복받은 동네겠죠? 물론 저희 동네는 아닙니다. 5위는 바로 샤미드입니다. 최대 CP값은 3157이고 타입은 물이라고 하네요. EV를 진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3가지의 포켓몬 중 하나이며 포켓몬고에서는 EV를 자주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돌아다닌다면 샤미드 획득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위는 갸라도스네요. 명성에 걸맞게 최대 CP값은 3281이며 물, 비행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등급은 진귀암이네요. 어마무시한 양의 잉어킹을 잡아 사탕 400개를 모아야만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포켓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갸라도스야말로 진정한 노력의 산물이라고나 할까요? 3위는 코뿌리입니다. 코뿌리? 코뿌리? 많은 분들께서 약간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업데이트로 인해 몇몇 포켓몬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코뿌리는 가장 큰 혜택을 본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죠. 최대 CP값은 무려 3300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희귀 등급에 랭크되어 있고 땅, 바위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드디어 2위와 1위만을 남겨두었네요. 2위는 누구의 차지일까요? 바로 잠반보입니다.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자랑하는 잠반보가 당당히 2위에 랭크되었네요. 잠반보의 최대 CP는 3355이며 희귀 등급 노멀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하루에 400kg 이상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데 그래서 전투력이 높은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포켓몬 중 하나인데 집 주변에는 나타나질 않네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포켓몬이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망나뇽입니다. 최대 CP값이 3581이란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체값이 제로인 망나뇽을 강화시켜도 3100이 넘는 그야말로 전설 등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역시 에픽이라는 높은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드래곤 비행 타입을 갖춘 그야말로 최고의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도 상위 랭커의 포켓몬들을 살펴보면 90% 이상은 전부 망나뇽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정된 포켓몬이니 망나뇽을 잡았다면 샤우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는 번외로 탑7에 추가되지 못한 전설의 포켓몬들의 최대 CP값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겠습니다. 뮤와 뮤츠는 너무나도 유명한 포켓몬이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뮤의 최대 CP값은 3090, 뮤츠의 최대 CP값은 4760으로 엄청 높은데요. 풀리게 된다면 동네 체육관은 다 휩쓴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 전설 3대장인 프리저, 파이어, 썬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저의 최대 CP값은 2933이며 파이어는 3272, 마지막으로 썬더의 최대 CP값은 3330입니다. 역시 전설의 포켓몬 3대장답게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네요. 어떠셨나요? 강한 포켓몬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시나요? 저 또한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